놀라운 인생 오프린트니. 안녕하세요, DJ 이현우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좋아하는 음료를 한 잔 가득히 따르시고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소파나 의자에 몸을 기대신 후에 살며시 라디오 볼륨을 높여보시죠. 매일 아침 9시 당신의 뮤직 테라피스트 이현우의 음악 앨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기다릴게. 빨리 와. 뽀뽀. 89.1MHz KBS 쿨 FM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안전을 실천할 때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파트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hug. 영어 사전에서는요, 이 허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팔을 두른다, 특별히 사랑이나 우정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부쩍 쌀쌀해진 요즘 날씨, 따뜻하게 팔을 둘러줄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일단 옷부터 단단히 잘 챙겨 입으시고요. 그리고 비키라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2시간 따뜻한 음악으로 꽉 안아드릴게요. B2B의 키스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전 DJ 이민혁입니다. 오늘 밤 나와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B2B의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에릭남의 Good For You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B2B 이민혁입니다. 네, 아, 허그 아주 포옹이라는 건 참 따뜻한 느낌이에요. 네,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네, 정말 서로의 따뜻함을 보여주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윤서아님께서 우리 강아지랑 허그하면 행복해요. 몸이 따뜻해져서요. 그쵸, 이제 강아지들 따뜻해가지고 근데 웃긴 건 동물들도 따뜻한 거 좋아해서 막 그 뭔지 아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제 우리 사람들도 따뜻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발 올려놓거나 끼워놓고 막 잘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아 똑같구나 싶기도 하고 진짜 귀엽더라고요. 자, 장성희님께서 저도 우리 아들이랑 꼭 안으면 정말 따뜻하고 기분 좋아요. 보들보들한 볼살 부비부비 하면서요. 아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볼살 부비부비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사랑 없인 불가능한 네, 애정 표현이죠. K8491님 좋다,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해서. 근데 람디 보니 추워요. 전 안 추운데요. 전 더운데요. 예,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이 많은 사람이고 아주 그냥 뜨거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 진짜 좋지 않았나요? 아, 아닌가 보네. 오픈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 아주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이다솔님. 다정한 람디 목소리로 벌써 따뜻해졌어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람디도 감기 조심해요. 제가 좋아하는 날씨라서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네, 아주 저에게 딱인데 여기서 더 추워지면 그때는 예, 저도 더 따뜻하게 입어야죠. 요새 최근에 제가 맨투맨이나 후드 이런 걸 많이 입고 왔는데 항상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반팔 입고 왔습니다. 네, B2B의 키스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어플 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오늘도 푸짐한 선물 많이 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콕 잡아드리는 비키라만의 스페셜한 초대석, 원샷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우리 비키라 패밀리 엠플라잉입니다. 오늘은 엠플라잉 멤버들의 사인 포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바로 매트리스예요. 행복은 잘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매일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소년제가 선택한 신혼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문서 양식 예스폼,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너 침 좀 뱉는다며. 나도 침으로 검사하는데. 코로나 자가진단 이제 침으로 하세요. 침만 뱉어 넣어주면 결과가 딱 나오니까. 식약처 허가 PCL 탈 자가검사 키트 PCL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이재훈입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금성 침대에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넌 내게 반했어. 유리엠 은스 들고 엘베탈 잃었지. 넌 내게 반했어. 유리엠
조용하고 깨끗하지. 넌 내게 반했어. 유리엔 친환경 미생물이 샥샥샥. 넌 내게 반했어. 음식 처리엔 휴리엔. 모두가 기다려온 올해 지프 최고의 혜택, 지프 어드벤처 데이즈. 10월 한 달간 최대 1,099만원 할인부터 모델별 엄청난 혜택이 쏟아진다. 지프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피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요즘 덕질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떡매 무지 폰 케이스 굿즈 다 있어. Yeah.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생 어디 인생은 와우 플러스. 키스터라디오. 간식이 필요하세요? 한턱 쏠 일이 있으신가요? 기분은 여러분이 내세요. 결제는 저 람디가 하겠습니다. 람디페이. 땅강아지님. 람디, 저는 회사 신입사원인데요. 곧 있을 회사 체육대회에서 저를 포함한 신입사원 3총사가 축하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째 퇴근하고 소방차에 어젯밤 이야기를 연습 중인데 쉽지 않네요. 춤신추망 람디가 조언과 함께 간식 선물해주시면 힘내서 공연할게요. 아니 근데 땅강아지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선곡이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면은 람디가 태어나기도 전 노랜데. 어쨌든 람디가 살짝 조언을 드리자면요, 체육대회에서 신입사원의 가장 큰 역할은 분위기 업 띄우는 거거든요. 어젯밤 이야기면 아마 높은 분들께 잘 어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삼총사에게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떡튀순 세트 3인분 람디페이 결제합니다. 신입사원 소방차 파이팅! 우! 어젯밤에 난 네가 미
아이유의 어젯밤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람디페이, 오늘은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하 공연을 준비 중인 신입사원 땅강아지님께 떡튀순 세트 3인분 람디페이로 결제해드렸습니다. 네, 복고가 분위기 띄우는데 좋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더 많이 복고로 가셨네요. 지금 2020년대니까 뭐 10년대, 뭐 2000년대, 90년대가 아닌 80년대까지 가셨어요. 예, 저도 태어나기 전 노래라서 물론 어린 시절을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긴 합니다만 신입사원이면은 지금 나이가 진짜 어리실 것 같은데 야, 선곡이 대단하네요. 자, 안현님. 신입사원이 소방차? 했는데 막상 전주 나오니까 둠칫둠칫하게 되네요. 도토리분 화이팅하세요. 이 노래가 워낙 또 히트곡이었고 유명해서 뭐 세대를 막론하고 그냥 또 원곡도 굉장히 대단한 곡이라서 들으면은 굉장히 신나실 거예요. K1697님, 저 23살 도토리인데요. 어젯밤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장기자랑에 등장했어요. 세대불문하고 분위기 때였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알고 계신가 했더니 이 노래가 응답하라 1988에 나와서 그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아이유님께서 리메이크하신 이 어젯밤 이야기도 그 시기에 응답하라로 나온 노래인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응답하라 1988에서 노래가 나와서 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다시 요즘 세대분들께도. 송예진님, 오, 저도 중3 때 반에서 이 곡으로 공연했었어요. 다 같이 참 재밌었는데 벌써 4년이나 흘렀네요. 벌써 4년에서 반전인데요? 4년밖에 안 흘렀다고요? 한 20년 전에 한 줄? 예, 이제 성인 딱 20살 되셨겠네요. 박지연님,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신입의 숙명이지만 이쁨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신입 때 오렌지 캐러멜이 되었었답니다. 네, 뭐 오렌지 캐러멜도 좋고요, 소방차도 좋고요, 뭐든지 일단은 에너지, 텐션이죠. 열심히 빡 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뻐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호응 유도도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땅강아지님, 우리 사연자 본인 등판하셨습니다. 사연 소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열심히 할게요. 웃음 웃음 보내주셨습니다. 네, 춤 잘 추든지 못 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파워 넘치게. 네, 람디페이. 저 람디가 여러분 대신 결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연에 맞는 맞춤 선물을 대신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람디페이 코너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말머리 람디페이 달아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After Like. 전날씨처럼 바뀔지는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단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받은 감정감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fter life
아이브의 After Like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B2B의 키스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스더 라디오의 람디 B2B 민혁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관에서 자주 듣는 라디오를 묻는 전화가 오면 키스더 라디오 밤 10시는 B2B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02로 시작되는 유선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주변에 KBS 쿨 FM 키스더 라디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분들 생생한 후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최진아님, 오늘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하루를 다 보냈어요. 자취하고 좋은 점도 많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자취의 단점, 엄마가 없다. 자취의 장점, 엄마가 없다. 엄마의 존재가 이렇게 큽니다. 절대적인 존재죠. 예, 장점도 단점도 다 엄마라니. 예, 하루를 다 보내셨습니다. 오늘 왠지 분리수거하는 날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0946님, 람디, 저 내일 이직 면접이 두 개 잡혀 있어요. 둘 다 너무너무 가고 싶은 회사인데 면접 잘 보고 합격해서 어디를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싶어요. 동희야 화이팅 하고 응원해주세요. 일단은 네, 두 군데 중 어디라도 붙으면 현재 상황보다는 더 나아지시는 것 같으니 일단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 다 합격해서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야 화이팅!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제로 바이 원 러브송,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속아는 your mom one and only 이 끝이 없던 어둠 속 like oh my god so holy 모든 내 두 손 끝에서 그리 낳게 도망간 멀리 my life before you was a mess 언제 나나는 팔리길 수 없던 채소 무적인 게 바닥에서 난 유일하게 빛나던 곳 Now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when I'm sinking alone 오늘 날 내게 나타난 천사 데려가줘 너의 hometown I know it's real I can feel it 난 언제나 성이 없을 길이 없어 죽어도 좋았어 I'm a loser in this game 세계 유일한 법칙 나를 구해줘 손에 잡아줘 Use me like a drug Only 지연아 자리 딸 천국엔 없어 못한 애들 발끝에서 새까맣게 물들었었지 My love before you was a treasure 이제 나다란 말 붙일 수 없던 measure away 어른뿐인 이곳에서 넌 유일하게 빛나던 것 Now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and I'm thinking alone 그렇다 내게 나타난 천사 데려가준 너의 hometown I know it's real I can feel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전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도 도움 안 되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 사랑하는 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4450님 그 누구보다 끈끈하고 사이좋은 엠플라잉 멤버들의 찐형제 모먼트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자고로 찐형제를 하면 약간의 몰이 약간의 지지고 볶음 그리고 약간의 훈훈함까지 더해줘야겠죠 오늘 찐형제 같은 엠플라잉의 모습 기대해주시고요 비키라 원샷 초대석 이분들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장르가 엠플라잉 띵곡 자판기 엠플라잉입니다 엠플라잉이 완전체로 온 건 처음인데요.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중이잖아요. 네.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에서 리더 맡고 있는 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기타리스트 차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에서 북치는 재현이에요. 예스, 컴온. 예스, 컴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말랑이 회승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베이스 막내 서동성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Yes, come on! Yes, come on! 네, 재현씨.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아, 그리고 헬멧 애청자 회생씨.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재현씨랑 회생씨까지는 비키라에 또 출연 경력이 있으신데. 네. 우리 승엽씨랑. 네. 동석씨. 네. 동석씨는 처음이에요. 네, 네. 처음입니다. 혹시 다른 멤버분들한테 비키라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훈이 형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훈이 형이 이제 항상 오면은 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다 이러면서 되게 만족스럽게 오고 또 민혁 선배님 말도 좀 해줬거든요.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다. 그리고 몸이 상당히 좋다. 너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마침 맞아. 또 저희가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또 같은 센터에서 운동을 했던 근데 아, 네,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며 가며 인사를 또 네.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쵸. 아 이렇게 또 방송국에서 만나뵈니까 네. 또 반갑고요. 네. 승엽 씨는 또 어떠시나요? 저는 이제 훈이가 항상 이제 비키라를 갔다가 합주하러 오면 항상 힐링이 된 표정으로 오길래 네네.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항상 퇴근하셨나 보네요, 혹시? 아,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네. 딱 끝나고 힐러멜로가 끝나고 나면 그냥 아 오늘 너무 놀기만 하고 간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끼리 이제 그 헬로멜로 코너 하는 멤버들끼리 이거 시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맞아요 아쉽다고 맨날 맞아요 맨날 그래 맨날 진짜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훈 씨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엠플라잉 완전체와 더불어서 또 오늘 밖에 엠피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오셨죠 인사 잠깐 나누시겠어요? 하우이 아 이거 들리는구나 오 들리는구나 안녕 네. 와 뭐라고 인사 나누신 거예요 방금? 하위 하위 네 어떤 뜻이에요? H.I. 하이입니다 네. 아, 하이를 네. 이제 좀 더 그, 틀어서 네 극텐션으로 업을 네. 시키면 하위가 되죠 제가 형들한테 아침에 출근할 네. 때 저희가 이제 막 졸리거나 이러면 네. 잠을 깨기 위해서 제가 텐션업을 위해서 하위 하면서 하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MP한테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게 모두의 인사법이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갈 때는 또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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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톤이 있네요 약간 그 이걸로. 네 이렇게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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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실시간으로도 환영 문자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자 승엽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K1219님께서 컴백은 좋은 거네요. 비키라에서 엠플라잉 완전체도 다 보고. 야. 아, 처음 그쵸. 또 완전체로 나와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리고 수현 님께서 예스 컴온. 예스 컴온.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정유진 님께서요. 엠플라잉 다 같이 카메라 볼 때 심장 멈췄다. 아우. 라고 보내 주셨어요. 조심해야겠네요. 아, 네.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요. 자 동성 씨 아 네 혜연 님께서 하위 하위 자 회석 씨 이상은 님께서 갈 때는 바위로 해주세요 네,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바위 바위 자 여러분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훈 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네 문자 샵 8910 잔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크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저희의 사인 포카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인 포카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사인 포카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신박하고 재밌는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훈이가 제작진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엠플라잉 다운 노래가 나왔고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다 그쵸 네,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나 했는데 자 명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야, 자 우리 승엽씨 네 앨범과 타이틀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일단 앨범은요 디어리스트라는 앨범으로 우리가 이번에 나왔고요 되게 청춘 그 자체인 앨범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틀곡 폭망은요 망했다 다신 사랑 따윈 없을 줄 알았는데 널 좋아하게 됐어 이런 목소리. 우리 형, 우리 형. 아이, 곡 소개를 이렇게 로맨틱하게, 달달하게. 자, 이 노래를 콘서트에서 처음 공개하셨죠? 네네. 그때는 폭망이 가제라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그때 이미 가제가
아니었다 맞았다. 아 그때는 가제였죠. 가제. 네. 아 진짜로 가제였고 그때는 가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연습했었을 때 어떤 멤버는 폭망이라고 그러고 네. 어떤 멤버는 우리 그럼 이거 망했다 해볼까?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망했다 맞아요. 이렇게 망상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광고 나갈 때 그런 네. 얘기를 나눴었는데 맞아요. 저희 팀 내에서도 폭망파와 망했다파가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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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폭망으로 이제 결정이 났죠. 그때 이제 훈 씨는 망했다파여가지고 맞아요.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딱 그냥 노래를 듣기 전에 이제 딱 폭망과 망했다만 들었을 때 나는 망했다가 더 좋은데. 개치.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냥 개치로. 근데 노래를 듣고 나니까 폭망이 찰떡이구나 또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제목도 있었나요 후보 중에? 널 좋아하게 됐어. 네, 그거 줄여가지고 이제 줄이면 널 좋아하게 됐어. 네. 좋아하게 돼서 망했다. 네, 네, 맞아, 그쵸, 맞아, 그쵸, 맞아. 그쵸, 줄이면 안 잠시 됩니다. 사고가 멈추시네. 아 고생 났어요. 네. 그것도 있었고 영어 이제 제목이 I Like You라는 건데 이것도 I Like You로 할지 그 영어로 폭망으로 할지 뭘로 정하셨어요? I like you. I like you. 영어 제목을 네. I like you로 네. 좋습니다. 승엽 씨 자작곡이죠? 네. 디렉도 직접 보시나요? 네, 디렉도 보고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멤버들이랑 녹음할 때 가장 재밌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재밌는 경우보단 가장 예민한 경우는 있죠. 보통 힘들죠 녹음이 사실. 네. 네. 어떨 때 가장 예민하죠? 그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딱 결과물이 안 나올 때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결과물을 모르겠을 때. 아. 그러니까 이제 믹싱을 거치고 마스터링을 거치고 이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기까지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림이 생각보다 이제 잘 그려지지 않을 때 네. 작업하다 보면은. 내 예상과 달리 이렇게 잘 뭔가 확신이 안 들지 않은 순간이 은근히 또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멤버들이 이제 악기를 녹음을 하고 혜성이 목소리가 올라오고 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됐다. 네, 됐다. 자, 이거다. 역시 멤버들의 힘이 합쳐졌을 때 또 확신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혜성 씨 이번 노래 녹음하실 네. 때 좀 어떠셨어요? 이번 노래 녹음할 때요? 네. 저는 매번 새 차를 타는 것 같아요. 새 차요? 네, 매번 새 차가 나오면 이제 주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이번 차는 많이 부드러웠습니다. 스무스하게. 네네.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나고 네. 재미나게 이제 또 사운드가 FX 사운드 같이 여러 가지 보이스 사운드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그런 점이 되게 재밌었었고 네. 이제 다른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주행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무사히 완주했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약간 좀 이제 차를 시승을 해보면 운명 같은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네. 처음 딱 시승 해보자마자 이 차 내 차다. 그렇죠. 타이틀곡이 그런 느낌으로 한 번에 그쵸. 내 마음에 착 안착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9973님께서 폭망 엔플라잉 때문에 나 시험 폭망. 뮤직비디오 너무 예뻐서 자꾸 보는 바람에 공부를 못해. 이번 뮤비 진짜 역대급인데 특히 비 맞으면서 라이브하는 장면 진심 예뻐서 카톡 프로필로 했어요. 솔직히 엔플라잉도 촬영하면서 이 장면 됐다 싶었죠? 네, 훈 씨 어떠셨어요? 저 때 제 기억으로는 사실 딱 그거였어요. 아 눈을 못 뜨는데 어떡하지? 비가 이게 네. 실제 비였나 아니면 이게 살수차였는데 네. 그게 그 비 덩어리가 너무 굵어가지고 네. 이게 눈을 뜨면 눈에 비가 들어가고 뜨면 들어가고 이래서 그게 좀 약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살수차를 뿌리는데 네. 저희가 다섯 명이잖아요. 네. 포지션이 이제 이렇게 다섯 명이 쭈루룩 서 있으면 이 오른쪽에서 살수차가 이제 물이 나오는데 제일 오른쪽부터 물이 이제 많아지면서 적어지거든요. 점점 네. 동성이가 거의 그냥 동성이가 물의 여신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비키라에서만 공개하는 비행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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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살수차 맞으면서 촬영할 때 보통 이제 다 하면서 물 맞으면서 되게 이쁜 모습을 찍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저히 일단 숨을 쉬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영하듯이 하면서 했는데 네. 이제 감독님께서 최대한 이쁜 모습을 찍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나온 거고
그때 정말 저는 이제 그냥 물 속에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였어요. 그 아름답고 청춘의 한 장면 같은 그 씬에서 네. 어쩐지 동성 씨 컷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쁜 장면 골라 쓰시다 보니까 네, 제일 예쁜 걸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막내라서 끝에 쓰셨나요? 저희 원래 그 서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원래 이제 네. 대형이 있어서 막내였습니다. 마침 또 오른쪽에 주차를 그게 하시더라고요. 운명인 것 같죠. 막내라서 사실차가 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왼쪽에 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들켰다, 들켰다. 원래 대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쩐지 뒤에 공터가 있었는데. 야, 장난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덧붙여서 매니저님이 제보해주셨는데 빈 맞는 신에서 동성 씨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 혼자 다 맞았다고. 이거 좀 카메라 앵글에 안 잡히면 그쵸. 빠져 있게끔 하는 그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네. 예 네. 유감이네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드럼을 치는 저를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이제 찍어주실 때 네. 베이스가 이제 살짝 나오는 아주 살짝씩 걸리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동성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열심히 쳐줘요. 그럼 대역을 근데 그래도 동성이는 이제 꿋꿋이 이제 자기가 해주는데 네. 이제 비가 이렇게 어쨌든 살짝 뿌려야 되니까 네. 전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연필부터 동성이가 이러면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모습에 제이우스 진짜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너무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동성씨 덕분이죠. 네, 저도 되게 즐겁게 촬영해가지고 네네. 마침 더웠어서 딱 좋았습니다. 아, 훈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이 네. 악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살수차가 물을 맞아도 괜찮은 거였나요? 맞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그 합주신이 없었어요. 네. 원래는 합주신이 없었는데 우리가 청춘인데 비를 맞으면서 합주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방법을 갈구해서 좀 싼 악기로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좀 저렴하게 네. 잘 그러면서도 예뻐 보이는 걸로. 그렇죠. 네. 네. 어때? 또 수소문 끝에 네. 촬영에 잘 쓰셨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별을 했나요? 아, 네. 일단 나중에 또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갈 때까지 간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집에서 연습용으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습용으로. 연습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면은 전 보내줬어요. 아, 마이크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 드럼하고는 인사를 네. 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폭망에 관련해 또 에피소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저희 이 노래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엠플라잉의 보컬 두 분께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엠피아분들 그리고 도토리분들 계속해서 엠플라잉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엠플라잉 사인이 담긴 포토카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보컬즈 가볼게요. 엠플라잉의 신곡입니다. 폭망. Yes, come on. 망했다. 그동안 꽤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나 버린 거야? 끊긴 회로 왜 불이 피고 있어? 곧 폭발한 이제 나도 몰라. 헤어졌어. 꽤 유명한 집돌이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싶어. 그래서 친구 하나 없어. 그만 먹고 나가 볼까 해서 별 기대 없이 마치 무슨 잔듯이 짜여진 테이블처럼 내 앞에 네가 있었던 거야. 깨먹게 꾹꾹꾹 난 말을 아끼며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서 눈만 동동 굴리면 확실하진 않을래. 그 순간 포켓 진도 소 왠지 난 이 난 problems go get it. 망했다. 그동안 꽤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나 버린 거야. 끊긴 회로 왜 불이 피고 있어. 곧 폭발은 이제 나도 몰라. 폭망 폭망 널 좋아하게 됐어. 폭망 폭망 yeah, 널 좋아하게 됐어. 어떻게 우리 둘 사이 낭만이 있을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 나쁜 놈이잖아.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잖아. 그냥 핑계였던 거야. 나쁜 놈
난 말을 아끼며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서 눈만 동동 굴리면 닮은 게 맞지만 확신하진 않을래 그 순간 포개 진두 손 왠지 난이 난 problems go get it 망했다 그동안 꽤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 버린 거야 끊긴 회로 왜 불이 피고 있어 곧 폭발함 이제 나도 몰라 폭망 폭망 널 좋아하게 됐어 폭망 폭망 yeah, 널 좋아하게 됐어 있는이껏 날 욕해 난 벌받을 거야 기분은 날아갈듯이 좋아질 거야 또 똑같은 넌 만나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 내 기분을 망치지 마라 저도 맸어 don't mess up. Oh, 망했다 그동안 꽤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버린 거야 끊긴 회로 왜 불이 피고 있어 곧 폭발함 이제 나도 몰라 폭망 폭망 yeah. 널 좋아하게 됐어 폭망 폭망 널 좋아하게 됐어 예 네 아 폭망 엠플라잉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폭발하네요 폭발해. 아, 감사합니다. 아, 아주 신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한 곡입니다. 자 여정선님께서 엠플라잉은 라이브지라고 아, 해주셨고요. 에이. K0883님께서 파워 장난 아니네요. 크크크크. 파장 파장.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훈씨부터 쭉쭉쭉. 네 수현님께서 아니 너무 좋잖아. 미치겠네. 나 진짜 폭망인데 큰일났다. 너무 좋아. 하트. 아, 하트까지. 딱 지금 이 노래 내용처럼 된 거죠. 네. 엠플라잉이 아, 빠져서 폭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정유진님께서 엠플라잉 라이브 너무 안정적이라 그 위에 집 지어도 되겠어요. 오~ 야~ 오~ 드립이. 좋아, 좋아. 야, 네. 참신한데요. 네. 그리고 젠님께서요. 재현이 까꿍놀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하나 했어요 이게. 제가 옆에서 이게 재현 씨를 보고 있던 건 아니고 이렇게 두 분 노래하시는 거랑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주변 시야로 이게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는데 어, 귀여웠습니다. 아, 네. 아유, 그리고 다극님께서 여러분 이게 엠플라잉이 투보컬인 이유입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요. 김희선님께서 누가 재현 씨 뒤에 건전지 좀 빼주세요. 아, 저 무한 동력인데. 건전지였으면 뺐을 텐데. 제롬을 계속 부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작가님이 빼지 마요라고 하셨어요. 자 8328님께서 엠플라잉 타이틀곡 폭망의 첫 소절인 망했다 부분을 다른 멤버들의 개성 가득한 버전으로 보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어떻게 딴 분 한 분씩 해볼까요? 네, 자. 이게 생각보다 음이 높거든요. 네, 많이 높아요. 네, 되게 높죠. 낮춰서 네. 낮춰서 하면 돼요. 네, 우리 훈 씨가 아, 제가 하나요? 네. 아, 오리지널 한번 먼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망했다. 오, 높은데. 자, 이 정도면 한 솔 정도 되나요? 망했다. 와, 자, 서 쉽사리 나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엠플라잉이 투보컬이 이 음으로 안 내려오셔도 아, 됩니다. 네. 엠플라잉이 투보컬인 이유가 있군요. 그럼요. 그럼요. 네. 망했다 낮은 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네. 저는 원음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씨 망했다 오 느낌 있는데요. 약간 진짜 그 단어를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망했다. 네,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셨고 네. 동석 씨도 네. 도전해 보시나요?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망했다. 오, 오 미성이잖아. 예쁜데요 소리가. 아, 감사합니다. 훈 씨? 저는 발라드 버전으로. 오, 오 좋아요. 오. 망했다. 오케이. 아, 이게 아빠 땡 아빠.
야, 너무 많이 들어갔네. 자, 이 정적이 말해주는 소녀입니다. 아, 쉽지 않네요. 아니, 혼씨가 원래 이렇게 목이 잠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 잠겼어요. 아, 좋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건강이 필요할 땐 홍삼은 비티진. 비티진만의 ECS 효소공법으로 뛰어난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홍삼의 효과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고? 하게 고른 비티진 홍삼 사포닌. 차원이 다른 비티진만의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 검진, 직원 선물, 출장, 장례 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 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제 나도 검색창에 이 제너드.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태!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세라컴컴컴 세라컴컴컴 세라컴컴. 산업 현장의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해주는 환경설비 전문기업 세라컴. 세라컴 덕분에 우리 주변에 깨끗한 공기가 불어옵니다. 컴컴 세라컴.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에싸 소파는 누가 좋아할까요? 처음 보면 눈이 좋아하고, 만져보면 피부가 좋아하고, 앉아보면 온몸이 좋아하죠. 에브리 바디 좋아하는 에싸 소파의 레벨. 올라오세요, 에싸 레벨로. 에싸. 나이스 데이. 나이스 차저를 이용하면 멋진 하루가 됩니다. 나이스 트리. 나이스 차저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세요. 나이스 차징. 나이스 차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뭐라고요? 나이스 차저. 나이스한 전기차 충전 생활은 나이스 차저로부터. 대박 나이스 차저. Oh, call me baby.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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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dio.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육성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투비가 자랑하는 키스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엔 다 비키라. KBS 쿨 FM, B2B 키스 더 라디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엠플라잉과 함께합니다. 회승씨, 1부 끝곡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1부 끝곡은요, 엠플라잉 그 밤 들려드릴게요. 11시에 만나요. 참 아름다웠죠. 해가 뜨지 않을 때까지 좋아해. 그림만큼의 만남을 찍게요. 많은 사람들 속 우린 흔했었죠. 소리 없이 노래하면서 나도 모르는 날 너는 알고 있던 듯 소중히 웃어주고 있어. 거창한 꿈 안에서 그대 멈춘 시간 안에 내 발 위에 올려 어색한 춤을 추며 간지
슬픔이 반인 듯 매일 걱정하면서 내게 기대이진 않나요. 거창한 꿈 안에서 그대 멈춘 시간 안에 내 발 위에 올려 어색한 춤을 추며 간지럽히죠. 불안한 우린 그 춤 안에서 시든 마음을 비워주고 바보 같이 서버리죠. 아 잊혀지는 그 밤 아무렴.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3남매가 용감하게 태주 역의 이하나, 상준 역의 임주환입니다. 한국형 K장녀로 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며 자라온 의사 태주, K장남이자 톱스타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온 상준, 난이도 최상의 케미인 대한민국의 장남과 장녀가 만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랑과 전쟁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남매가 용감하게.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비키라의 DJ 이민혁이고요. 지금 저와 같이 계신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엠플라잉다! 여러분은 지금 엠플라잉이 사랑하는 키스 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비키라. 널 좋아하게 됐어. 예스. 네, 엠플라잉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 더 만나볼게요. 5033님께서 엠플라잉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밤은 회승 오빠 혼자 부르고 1은 승엽 오빠 혼자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부르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좀 정해졌죠? 이제 아무래도 승엽이 형이 앨범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뭔가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막 꾸준하게 좀 곡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찰나에 네. 좋은 곡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포지션으로 가는 느낌이 곡을 봤을 때 좀 더 좋은 느낌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었고 네. 1 같은 경우도 좀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됐었던 거죠. 좀 기존에는 이런 시도는 없었나요? 솔로곡처럼 이렇게 앨범에 수록된? 이제 여기서도 메인으로 들리는 건 이제 회승이 목소리 혼자만 들리고 1에서도 제 목소리가 혼자만 들리는데 네. 그 코러스에 다 목소리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 서로의 네. 목소리가 네. 네. 전에도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네.
결국 라이브를 하면 같이 부르거나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냥 거기서 메인이 회승이 혼자가 나오는 게 더 이쁘고 제가 나오는 게 더 이쁘고 약간 그렇게 돼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또 이제 물밑에서 감싸주고 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군요. 네. 자, 한지민님께서 곧 고등학교 졸업사진 찍는데 무슨 컨셉으로 하면 좋을지 멤버들이 추천해주세요. 은근슬쩍 할로윈 분장 스포도 해주세요. 이야, 정해지긴 했죠. 저희 네. 뭐 할지 네. 말씀 자유롭게. 네.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생 남는 겁니다. 맞습니다. 평생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ENFP 같은 경우들은 이제 확실히 어떻게 하면 더 튈까? 네. 더 돋보일까? 더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서 저는 약간 제가 추천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저였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재미있게 한 추억을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많이들 후회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케이스죠. 선생님. 아, 맞아, 맞아. 저는 아직까지 졸업사진이 남아있는. 아, 네. 떠돌 때마다 부끄러운. 근데 저는 느낌이에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아, 만족스러운가요? 네, 그걸 좀 즐기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아, 네. 괜찮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저는요, 지금은 또 시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매직으로 할 수 있는 분장이 끝이었는데. 네. 지금 다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저는 타노스 정도는 한번. 아, 졸업사진. 사진인데 네. 못 알아보고 싶네요. 네. 확실하네요. 자, 또 할로윈 스포를 좀 해주신다면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항상 파격적이게 그 맞아요. 할로윈 분장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엠피아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네.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그쵸, 그쵸. 생각합니다. 저희 엠피아분들이 저희가 이제 할로윈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걱정부터 하세요. 네. 정말 말 그대로 파격이어서 네.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이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스포가 되려나? 저는 약간. 확실하게 스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 저번 할로윈에 무생물을 했거든요. 저는 돌 분장을 했습니다. 얼굴을 회색칠을 하고 바위, 네. 바위. 이번엔 제발 칠하지 말고 네. 사람의 형태로 남아달라. 얘기를 했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생물이고 그것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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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자, 많이들 같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수현님께서 슈팅스타 작사의 전 멤버가 참여했는데 각자 어느 부분을 작사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 어때? 좋은데요? 막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다 같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 안 나누고 처음부터 다 같이 썼어요. 서로 이제 의견을 네. 공유하면서 그거 좋다 네. 하면은 그렇게 쓰고 네, 네 맞아요. 넘어갔습니다. 자, 허유님께서 이번 뮤비 마지막에 문자가 띵 하고 온 다음에 모두가 놀라잖아요. 그쵸. 그때 멤버별로 어떤 답장이 왔다고 생각하고 찍었나요? 디테일하다 상상력. 한 명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그때 딱 들었던 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네. 이제 망했다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였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요? 저 뭔지 몰라요. 상관없네요. 뭔지 몰라요. 감독님께서 그냥 이제 망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좋아하게 돼서 망해서 괴로워하는 네네. 장면이잖아요, 뮤비가. 그래서 마지막에 답장이 너가 원하는 대답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맞아 맞아. 네, 그걸 생각해서 저는 이제 긍정의 대답을 생각하고 잘못 보냈는데 이 허락을 해줬네? 라는 생각으로 저는 했거든요. 뜻밖의 이득. 오히려 좋아. 네. 그건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또 다른 분은 전 딱 두 글자. 나도 딱. 왜냐면 저희 시작할 때 좋아해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네네. 뒤늦게 나도 딱 왔었을 때 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렬한 두 글자네요. 네, 나도. 저는 그냥 동성이처럼 그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에 그냥 몰입했을 뿐이었는데 네. 지금 이걸 이 사연을 보고 지금 방금 생각이 든 건 나도보다는 조금 더 설레게 약간 그 뭐야 킥킥
그거 거절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뭐야 굉장히 장난치지 마. 해석의 여지가 많이 담겨있네요. 약간 쫄깃하게 뭐야 킥킥 해가지고 어 이거 긍정의 느낌. 이거 해서 어, 이거 괜찮은 건가? 어, 부끄러워하는 네, 건가? 그런 아니 나 너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 뭐야 장난친다 했어. 아니야 진짜 나 좋아한다고 그만해. 그만해. 자 허윤님께서 이번 뮤비 마지막에 아 이거 한, 아, 사라졌네요 하나가. 네. 어 방금 사연 하나가 사라져가지고 저희. 자 계속해서 엠플라잉에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동성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문자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엠플라잉 포카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너 침 좀 뱉는다며. 나도 침으로 검사하는데. 코로나 자가진단, 이제 침으로 하세요. 침만 뱉어 넣어주면 결과가 딱 나오니까. 식약처 허가 PCL 탈 자가검사 키트 PCL.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늘 바로 배차되었다고요? 운송기는 내일 바로 들어온다고요? 오늘 바로 배차, 내일 바로 입금되는 AI 화물중개운송 브로케리. 오늘 배차 브로케리, 내일 정산 브로케리, AI 물류 브로케리. 운송차량 바로잡고 화물일감 바로잡고 물류세상 바로잡는 오늘 바로 브로케리. 1533-3456 오늘 바로 브로케리. 지폐여행 다있지. 우리 아내를 위한 식품 주방용품 다있지. 우리 남편 위한 건강 레저용품 다있지. 우리 아이 위한 유아용품도 다있지. 대한민국 우수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지폐여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지폐여. 패션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택.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택.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택 갈까? 신택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명 생유산균 내 몸에 필라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둘, 셋, 살로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매일 밤 10시엔 슈가코드처럼 달달한 목소리 다정 보스 람디와 함께 해주세요. 비키라! 내가 속삭여줘 달콤해. 우. B2B의 키스더 라디오 원샷 초대석, 오늘은 엠플라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엠플라잉이 평소 생활이 어떤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알아보고 싶어서요. 멤버들 몰래 매니저님들에게 TMI를 받아봤습니다. 세상에. 진짜. 이름하여 진짜. 내 가수의 비하인드. 지금부터 간단한 게임을 해볼게요. 우리 네? 스태프들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제보를 했을 것 같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을 맞힌 분에겐 선물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원하시는 분은 햄버거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TMI는 동성 씨에 관련된 TMI고요.
자, 이름 먼저 외치는 분께 정답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동성. 동성.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다. 네. 차운. 차운? 무조건 아니, 듣지도 않고. 그 단백질 음료를 찾는다. 단백질 음료를 찾는다. 네. 패승. 네. 자꾸 식사를 할 때마다 근손실 타령을 한다. 자, 근데 단백질은 맞아요. 최승이 형. 자, 재현이 먼저 드렸어요.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찾는다. 자, 80% 왔습니다. 정확한 네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세요. 양념 갈비만 먹는다. 뭐야 이게? 이거 나 처음 알았어. 나도. 자, 요즘 매일 한 끼는 양념 갈비를 먹는다. 네. 그래? 제가 한 네.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네. 그 음식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 양념 갈비에. 네. 그 양념 갈비랑 마늘에 쌈장을 찍어 먹는 그 맛에 중독이 돼서. 네. 하루에 한 번 무조건 먹습니다. 오. 처음 알았어. 네. 뭐 배달 시켜 드세요? 배달도 하고 이제 같이 가서 먹기도 하는데 네, 양념 갈비를 닭가슴살보다 이제 더 맛있으니까 맛있지 훨씬 네. 맛있죠. 훨씬 맛있죠. 더가 더 정도로 끝내서 한 훨씬 한 베리 맛있죠. 네, 그래서 네. 꼭 맨날 먹으니까 이제 매니저님한테 이제 저 밥 먹으려는데 그래서 아 네 그러고 그냥 맨날 안 물어봐요. 아 진짜 그냥 시켜주세요. 아 지금 뭐 저희 노래 나갈 때나 이렇게 잠깐 광고 사이에 얘기를 나눠봐도 동성 씨도 운동에 굉장히 진심이신 게 느껴졌거든요. 아 슈프로틴을 또 이렇게 알뜰살뜰 잘 챙기고 계셨군요. 네. 자 동성 씨는 아이스크림 햄버거. 사실 아까까지 아이스크림이었는데 네. 햄버거를 먹어야 네. 고기지. 네, 고기지. 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또 햄버거로. 벌크업 네. 또 이만한 게 없거든요. 네. 또 뭐 이제 또 뭐 버거왕 이런 그 프랜차이즈 가게에서는 뭐 네. 패티 추가하는 것도 있어서 두 개, 세 개, 네 장까지 추가 가능해서 네. 맞아요. 맞아. 거기 고기 내장이면은 야 고. 벌크업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하고 싶을 때. 아, 맛있겠다. 자, 다음은 훈 씨에 관련된 TMI입니다. 자, 우리 작가님 또 우리 힌트를 주셨습니다. 작가님께서 네. 자, 혼이에 대한 TMI라면 이 친구가 빠질 수 없죠. 재현! 이승엽! 재현! 재현이를 힘들어한다. 이승엽! 차원. 승엽! 로망이. 야, 아니네. 접근이 정확해요. 그래요? 네, 정확한 접근이에요. 어? 자, 이승엽! 근데 이게 TMI니까 로망이가 어떻다 하더라 아니면 뭐 훈이가 로망이와 어떻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로망이가 정답이 아니고요. 아 혜승. 혜승 스케줄 끝나고 왔는데 로망이가 품에 안겨서 힐링을 받았다. 자 그걸 살짝만 뒤틀면 되겠다. 재현 스케줄이 끝나서 집에 갔는데 로망이가 품에서 그르릉 그르릉. 아, 더 많이 뒤틀어야 돼요. 좀 약간 반대로 뒤틀어야 돼요. 동성 스케줄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로망이가 본체도 안 해서 속상한 적이 있다. 자 비슷한데요. 자 훈 씨가 어떨 때 힘들다. 회승 스케줄 끝나고 집에 왔는데 로망이 털이 굉장히 많이 날려 있다. 자 마지막 기회 훈 씨에게 들리겠습니다.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왔는데 자고 있을 때 로망이가 자꾸 와서 밟을 때 힘들다. 밟을 때 꾹꾹이 할 때 네. 아닙니다. 뭐야? 자, 잠깐만 이거 매니저님이 좀 TMI잖아요. 네 정답은요.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TMI 주신 거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모르시겠죠. 숙소 생활까지는. 아, 정답은요 스케줄이 힘든 것보다 로망이를 못 보는 걸 더 힘들어. 그렇죠. 이제 매니저님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더 맞죠. 맞네. 아 저 맨날 차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아 로망이 보고 싶어. 맨날 네. 이러니까 사고를 이제 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 네. 자 훈씨 TMI는 아쉽게도 정답을 맞춘 분이 계시지 않았고요. 오, 자 어렵다. 다음 TMI 승엽 씨에 관련된 겁니다. 와 궁금하다. 쉬울 것 같아. 아 이거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고 지금 작가님 힌트 주셨죠? 뭐를 제일 좋아해요? 재현 먹는 거를 제일 좋아한다.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먹는 건 맞습니다. 재현 늘 먹고 싶어 한다. 자, 차훈 네 고기. 자 이게 제가 대형 힌트를 드리자면 주셨네요.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현미밥.
건강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건강? 자, 뭘 받으면 가장 좋아한다? 동성. 다 드렸습니다. 자, 대신 이거는 보조적으로 주신 TMI까지 맞춰야지 정답을 인정해 드릴게요. 동성? 승엽이 형은 운동, 아, 그, 이렇게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한다? 아, 나 알았는데. 자, 마지막 재현 씨. 이거 승엽이 형이 항상 차에 타면은 이거 목 마사지 기계를 알까? 네, 여승. 승엽이 형은 홍삼을 받는 걸 가장 좋아한다. 이거 이게 맞아요? 자, 한번 들어보고 누가 더 적절한지. 승엽 닭가슴살 핫바오. 승엽 씨 정답 드리겠습니다. 뭐야? 자, 정확한 정답은 건강 보조제 받으면 가장 좋아한다고요. 아~ 거기로 덧붙여 주신 게 나눠 먹으라고 줬는데 혼자 먹는 것 같다라고. 뭐지? 언제 혼자 먹었어요, 형? 형. 마늘즙. 예, 네, 뭐 마늘즙 같이 먹었잖아. 아무도 안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 다른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면 조용히 슬쩍하신 거 아닌가? 하시더라고요. 건강에 관한 거 놓칠 수 없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또 괜히 이게 나눠줬다가 멤버들 제대로 안 먹을 바에 나라도 잘 먹는 게. 사실 마늘즙을 먹었는데 네.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건강 보조제 이런 거 잘 챙겨 드시나 봐요. 잘 챙겨 먹죠. 저 멤버들 다 잘 챙겨 먹어요.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슬슬 지금부터 잘 챙겨 먹으면 좋거든요. 맞아요. 자, 회승 씨 아이스크림 햄버거. 좋겠다. 저는 있으면 다 먹으니까. 네. 그래도 그나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저희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승 씨. 회승 씨가 하는 TMI입니다. 이게 섭섭하. 매니저님께서 바위. 이런 감정을 느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재현! 재현! 그 지각비 VIP라서 지각 많이 차은! 지각을 많이 하시는군요. 예. 차은! 핸드폰 꺼놔서? 동성! 동성? 힘들 때 부탁을 잘 안 해서. 좀 그런 식으로? 네. 아닙니다. 부탁을 너무 많이 해서. 자,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거의 계속 음식에 관한 게 나왔죠. 같은 맥락입니다. 재현! 음식을 이렇게 매니저님 음식 도시락이나 이제 밥을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네! 시켜주셨는데 그랬는데 안 먹을대! 밥을 남기네. 자,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양이 많이 줄어서 섭섭하다. 그건 저 섭섭하긴 하죠. 진짜 그렇죠. 요새 좀 소식하고 계세요, 일부러? 요즘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는데. 네. 전보다는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긴 했어요. 전이 너무 엄청난 대식가였었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게 막 노린 건 아니고요.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갑자기 체질이 바뀌었는지 이제 식욕 자체가 그냥 준 거죠. 식욕은 있는데 먹다 보면 원래 먹던 그렇죠. 양을 이제 못 먹는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먹는 양이 줄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각을 많이 한다. 또 뭐가 나왔어? 핸드폰에 적어놓는다. 괜찮아요. 많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곧 재현 형이니까요. 네. 자, 재현 씨 가져가시겠어요? 그럼 저는 햄버거. 햄버거. 네. 자, 지금 되게 사이좋게 한 분씩 가져가고 있는데 마지막 재현 씨 TMI 한 문제 남았습니다. 승엽 씨랑 훈 씨 중에 가져가면 이렇게 굉장히 진짜요? 골고루 가져가는데요. 음식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답. 안 씻는다. 잘 씻어. 아깝다. 음모 아닌가요? 복수하려고. 네. 자. 음식 관련된 얘기인데 안 씻는다가 나왔어요. 음식 관련된 얘기. 네. 차훈. 매운 걸 못 먹는다. 나 이거 알 것 같아. 제가 또 맞춰도 돼요? 재현. 샐러드를 최근에 자주 먹는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저녁을 항상 샐러드로 먹는다. 그러니까. 나 너무 쉬운데? 자, 아깝다.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네. 그러네요. 재현 씨 TMI를 이렇게 또 재현 씨가 맞추셨습니다. 맞췄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재현 씨. 저는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멤버들이랑 골고루 먹게
아이스크림으로 해서 네. 멤버들이랑 골고루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2개, 햄버거 2개. 네. 다 나눠 드시면 되겠네요. 네. 아주 훈훈하게 이렇게 내 가수의 비하인드 코너 엠플라잉과 함께 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명곡이 나왔는데 저희 비키라가 또 열심히 홍보를 해 드려야겠죠. 타이틀곡 한 번 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엠플라잉의 폭마. 망했다. 그동안 꽤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 버린 거야. 끊긴 회로에 불이 피고 있어. 보통 버럭 이제 나도 몰라. Yeah, 나 얼마 전에 헤어졌어. 꽤 유명한 집돌이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싶어. 그래서 친구 하나 없어. 그만 벗고 나가 볼까 해서 별 기대 없이 마치 무슨 잔듯이 쌓여진 테이블처럼 내 앞에 네가 있었던 거야. 괴롭게 꾹꾹꾹 난 나를 아끼며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서 눈만 동동 굴리며 닮은 게 맞지만 확실하진 않을래. 그 순간 포대 짓는 손 왠지 난이 남다 불러오고 망했다. 그동안 꽤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됐어. 어떻게 우리 둘 사이 낭만 있을까. 그런 맘 되는 거잖아. 나쁜 놈이잖아.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잖아. 그냥 핑계였던 거야. 나쁜 놈이잖아. 괴롭게 꾹꾹꾹 난 나를 아끼며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서 눈만 동동 엠플라잉의 폭망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엠플라잉의 케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와우. Yes or No!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임의로 팀을 나눠봤습니다. 네, 네. 승엽, 재현 팀 대 회승, 훈, 동성 팀. 네, 방송 전에 각자 설문지 작성해 주셨죠? 네. 네. 각 상대편이 작성한 대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OX판 갖고 계신가요? 네. 자, 이제 한 팀 먼저 하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을 듣고 대답을 O 또는 X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듣는 동시에 O, X 이렇게 입으로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모든 팀원이 다 정답을 맞춰야지 1점으로 인정합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틀리면 점수는 없고요. 네. 자, 재미를 위해서 벌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의 빅키라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빅키라의 소감과 함께 저희들의 마지막 인사를 네. 이제 영상으로 담을 때, 네. 진 팀은 네. 양 옆에서
폭망에 맞춰서 율동을 하고 네. 이제 끝날 때까지 인사도 합류 못해요. 끝날 때까지 영상 끝날 때까지 계속 율동만 해야 되고 어허. 이제 이긴 팀은 이제 마무리를 또 깔끔하게 딱 할 수 있는 주인공처럼 네 주인공처럼 아 그러면은 있는. 벌칙 영상을 모든 멤버가 다 같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진 팀은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개업 인형처럼 옆에서 그냥 서포트만 하는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 둘 셋 외쳐 드리니까 그 네. 타이밍 맞춰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제한 시간은 50초고요. 어느 팀 먼저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우 먼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네. 아 먼저 하시죠. 아 그럼 갖고 있는 김에 저희가 네, 먼저 하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승 씨, 동성 씨, 훈 씨 먼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조식에 주세요. 멤버들 중 제일 소심한 멤버는 승엽이다. 하나, 둘, 셋. 오. 재현이는 눈치가 없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오. 맞춰왔네. 승엽이는 오늘 핸드폰 메모장에 무언가를 썼다. 하나, 둘, 셋. X. 오. 매니저님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재현이다. 하나, 둘, 셋. X. 오. 승엽이가 생각하기에 내가 우리 팀에서 가장 잘생겼다. 하나, 둘, 셋. 오. 자, 오늘 재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셨다. 하나, 둘, 셋. 오. X. 오. 승엽이는 오늘 장바구니에 무언가를 담았다. 하나, 둘, 셋. X. 오. 아, 안타깝습니다. 자, 아쉬우니까 마지막 문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재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하나, 둘, 셋. X. 오. 아, 오! 오! 야, 이거 진짜 섭섭하다. 오, 오, 오. 자,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거든요. 어렵다. 어려워. 역시 멤버들 간의 케미가 훌륭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완벽하죠. 찐친이다. 네, 아, 이건 찐친 인정입니다. 뭐 되거든요. 네, 자, 궁금한 질문 있었나요? 정답이 궁금하다. 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첫 번째 문제만 알려주시면 네 멤버들 중 제일 네. 소심한 멤버는 승엽이다 할 때 세 분이 다 오를 드셨거든요. 이거 짜셨나요? 아니요. 아니, 이거는 멤버 피셜로 약간 몰리셨는데 승엽 씨가 X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뒤쪽에서 브레인을 조금 쓰신 것 같아요. 그 일부러 정답을 못 맞추게 하려고 네. 문제 중에 그 정답에 모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하인드를 알려드릴게요. 네. 승엽이다 딱 해놓고 제가 살짝 동그라미에다가 O를 그렸어요. 그러다 하다가 승엽이 형이 옆에서 X 나 이거 X 해줘. 이거 들키기 싫었거든요. 이런 그걸 오라고 했는데 네, 아니,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나와 있어요. X 표시가 돼 있어요. 오라고 했다가 X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완벽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분 네. 빵점입니다. 아, 괜찮아요.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 사실. 마무리에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박수경님께서 폭망 그 잡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만 맞추자 하나만. 자 이제 우리 승엽 씨, 재현 씨가 한 문제만 맞추셔도 네. 승리하시게 되거든요. 네. 과연.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식에 혹시 두 분 짜셨나요? 아니 안 짰습니다. 맞추지 않고 하는 걸로.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조식에 주세요. 회승이는 오늘 개인 핸드폰을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으로 하나 둘 셋. 오. 아 뭐야? 자, 훈이가 봤을 때 로망이랑 제일 안 맞을 것 같은 멤버는 회승이다. 하나 둘 셋. X. 오. 자, 평소에 매니저님을 가장 웃게 만드는 멤버는 동성이다. 하나 둘 셋. 오. 자, 회승이가 생각하기에 무대에선 내가 제일 멋있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오. 훈이는 특정 멤버에게 잘 삐친다. 하나 둘 셋. X. 자, 동성이는 어젯밤 꿈을 꿨다. 하나 둘 셋. X. 아. 자, 회승이는 요새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다. 하나 둘 셋. 오. 자, 훈이와 동성이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 하나 둘 셋. 오. 자, 이렇게 해서 승엽 씨, 재현 씨 네 문제 정답 획득하셨습니다. 아, 아쉽다. 아니 근데 네. 두 사람이라서 확실히 더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두 사람과 네. 세 사람이 이제 일심동체를 하기에는 한 네. 사람 차이가 크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두 사람 승리입니다. 자, 어떤 문제 궁금하셨죠? 혹시 틀린 것 중에 빨리 지나가니까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자, 제가 한번 보고. 이거 정답 맞추셨나요? 평소에 매니저님을 가장 웃게 만드는 멤버는 동성이다. 아, 그래. 아 이거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틀리셨죠? 네. 동성이다의 동그라미를 체크하셨습니다. 아,
맞나요? 형 X 했지. That's 어. me. 난 동그라미 했어. 어. That's me. 우리 매니저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 네. 누군지 헷갈렸어. 아, 어, 둘 다 포함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네. 자신만만한 걸? 자 그리고 훈이와 동서이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악기 브랜드가 있을 것 같아서. 악기 브랜드 있을 것 같아서 오래 했거든요. 동그라미거든요, 정답이. 네. 어? 제가 X로 X였어. 네. 동그라미. 네. 악기를 생각을 못했어. 악기 브랜드가 어떤 거죠? 아, 이게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F사라든지 네, F나 아니면 P나 G나 G나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리팀은 승엽 씨, 재현 씨 팀이고요. 자 벌칙은 네 이렇게 다 같이 찍어 주시지만 오늘은 벌칙보다 들러리라고. 네. 어 약간 어 개업 인형 네. 혹은 병풍 느낌으로 배경. 촬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훈 씨, 동성 씨, 우리 회승 씨까지 같이 엔딩 영상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후에 촬영을 할 거고요.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와. 코너 시작할 때 4450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죠. 멤버들의 찐형제 모먼트 보고 싶어요. 네 마무리로 찐형제처럼 서윗하게 하트 3종 세트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우리 승엽 씨, 재현 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시고요. 회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뭐야. 회승씨, 동성씨, 훈씨 가볼게요. 저희는 하나도 안 짰습니다. 뒤에 짱플라잉 컴백까지 있네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간 거야? 컴백이 꼭 보였으면 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 마음에. 오, 네. 세 분 지금 목이! 방금 합쳐졌었는데.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소감을 대표로 한 분께서 해주시겠어요? 오늘 소감은 우리 막내가 한번 갈까요? 네, 지금 벌써 끝나나요? 네. 너무 빨라요. 자, 네. 어때요? 비키라의 매력 어떤가요? 지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저는 지금 아직 한참 더 하고 싶은데 네네. 벌써 끝나서 많이 아쉽고요. 이 아쉬운 마음을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네. 언제든지 나와서 저희는 즐겁게 또 하다 갈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오늘 재밌게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엠피아 분들이랑 또 인사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바위 해야 되지 않나? 네. 다음에 뵐게요. 바위. 여러분도 해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 팬분들이 사진에만 너무 몰두하셔가지고 맞아요. 차차차차차 하는데 지금 바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카메라는 그대로였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상태로 바위. 아 귀엽다. 자 이렇게 해서 엠플라잉과 함께한 오늘 원샷 초대석 저도 마무리할 시간인데 정말 행복했고요. 재밌었습니다. 훈 씨의 그 느낌 아시겠죠? 네. 항상 재밌어하는. 왜 그렇게 에너지가 가득 차서 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승엽 씨, 동성 씨도 심심하실 때 네. 종종 놀러 오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해 드리니까요. 네. 다음 컴백 때도 저희가 또 모실 예정이니까 꼭 와주시고요. 네. 자 오늘 엠플라잉의 사인 포카 받으실 분들은요 B2B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스케줄이 빡빡할 텐데 건강하게 마무리까지 재밌게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엠플라잉 보내드리면서 엠플라잉의 Firefly, 엠플라잉의 슈팅스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 컴온. 더 어렸었더라면 뭘 몰랐더라면 다시 네가 오는 길을 밝혀줄게. 어두운 밤에 날 밝히던 너였고 얼마 남지 않아 동이 터오는데도 더 세게 하나 아님 너를 지공이네. 소란스런 마음에 너를 올려두 맞춰지지 않는 건 텅 빈 시소처럼 한쪽으로 누워서 파도가 기울고 있어 모든 게 사라질 것처럼 그래도
지친다면 모든 슬픔이 널 타고 흐르고 있다면 어쩌겠어 어차피 소리 날 수 없으니까 네 기억에 남은 모습이 되어줄게 아무리 더 해봐도 맞춰지지 않는 건 텅 빈 시소처럼 한쪽으로 누워서 지운다면 남은 하루라도 너와 떨어지는 별들 속에서 마지막 그 순간 흐려진 빛들 속에서 날 안아주겠니 깜빡이는 불빛 너란 말 하셨더라면 널 몰랐더라면 다시 네가 오는 길을
라디오. 소개팅을 했다. 상대는 친한 언니의 선배의 친구. 어쩌다 보니 소개팅 전에 그분의 SNS를 보게 됐는데 게시물을 보다 보니 나와 비슷한 취향이 많이 보여 솔직히 소개팅이 너무 기대가 됐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그랬다. 전시회를 보러 다니는 것도 그렇고 패션 취향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대화가 끊기지 않은 것이 더 좋았다. 분명 다음에 같이 전시회를 보러 가자는 말도 했고 이건 무조건 애프터다 싶었는데 그날 이후 연락이 없다. 먼저 연락을 해보고 싶어도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 걱정도 되고 메모장에 카톡창에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하고 있는데 카톡 왔다. 잘 지냈죠? 그날 우리는 한 시간이 넘게 카톡을 주고받았고 이번 주말 두 번째 만남을 갖기로 했다. 부디 이 설레는 기분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오늘의 귀여움 카톡 카톡. 안녕 우리 오랜만이야. 떨어지네 내 시선이 전화 기다렸던 말이야. 넌 왜 연락 안 했니? 어색한 공기를 식혀줄 아이스 커피. 남은 빈손에는 담겨있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나 손 꼭 잡고 걸어볼 거야. 두 손 만나기 있을지 좋아 좋아 그냥 난 이런 게 좋아. 아직은 사랑은 아니라고 해도 좋아 좋아 이 느낌 더 좋은 걸. 이 감격이 좋아. 별일 없이 전화할 땐 말야 별 맘 없이 아니라고. 아침부터 기다렸단 말야 네 번호등 전화기. 꼭 비눗방울 같은 네 이름 세 글자 보기엔 너무나 예쁜데도 잡히진 않아. 그냥 사람 친구로만 두기 싫은데 하기 딱 2cm 전. 좋아 좋아 그냥 난 이런 게 좋아. 민서 피처링 폴킴의 2cm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귀여움, 오늘은 청취자 1209님이 발견한 귀여움 카톡이었습니다.
예, 아, 정말 기다리던 연락이 왔을 때만큼 기분이 좋고 설레고 뭐 그런 때가 없잖아요. 정말 그 기다림이 힘들었던 만큼 더 설렘도 크실 것 같은데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이후로도 애프터 쭉쭉쭉쭉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6351님께서 꺄 왜 제가 다 설레고 난리 라고 보내주셨고요. 최정현님께서 알람 왔을 때 진짜 심장 쿵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열기 전에 이름만 봐도 설레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 1209님 정말 장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박유정님께서 역시 귀여움으로 헬로멜로 마무리. 네, 화요일, 오늘 화요일 헬로멜로 하던 날이어가지고 일부러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임주연님, 오, 잘 되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K8491님께서도 응원해 줍시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2742님, 소개팅은 첫 만남부터 두 번째 만남이 잡히는 그 순간까지 엄청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그 감정이 쭉 이어져서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1209님 쭉 좋은 인연 잘 이어가시면 저희 헬로멜로의 성공 후기, 네, 달달한 고 이제 후일담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귀여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오늘의 귀여움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1209님께 영화 예매권 2장 플러스 팝콘 플러스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키스 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남 동네 복국에서 밀키트 복요리 3종 세트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여자대학교 인천에 있는 여자대학 자랑스러운 경인 대체불가 인싸대학 경인여대 학생성공대학교 교육부 재정지원대학 경인여대 빈 땅을 놀리고 있다니 지붕을 옥상을 놀리다니 빈 땅 지붕 옥상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으로 매달 고정 수익이 생기지. 발전왕의 주소를 입력해봐. 발전왕. 재혼이다 보니 많이 망설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르메리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과 전쟁을 겪은 당신, 재혼은 재혼 전문가에게.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대출 다다다다다던 띠 대출 비교하고 맞춤 대출 찾고 신청까지 해 예 다다다다다다 담비 담보 대출 전세 대출 사업자 대출 비교도 다 다다다다다다 담비 지나친 대출에 유의하세요.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회사명을 만들 때 오프린트미 가게 홍보물 만들 때 오프린트미 디자인 못해도 오프린트미 인쇄를 몰라도 오프린트미 혼자서도 뚝딱 놀라운 인쇄 오프린트미 장민호입니다. 대성 SSS 보일러예요. 대성 SSI 콘덴싱 보일러. 미국 위생협회 인증을 받은 대성 보일러로 바꾸면 깨끗한 물이 싹, 가스비도 쏙. 대성 SSI 보일러. 대성 진짜 좋네. 술 한잔에 기분 좋은 이 밤 1588-0050 50번만 도깨비를 부르면 순금이 뚝딱 대리 타고 금 타고 금 나와라 와라 뚝딱 1588-0050 기후 위기의 원인은 탄소 배출. 차량 운행만 줄여도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하나 에코플러스 자동차 보험 탄소 중립 7000 하나 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Save money, save the earth. 하나 에코 플러스 자동차 보험.
참 고단했던 하루 끝널 기다리고 있었어. 어느새 익숙해진 것 같은 우리 너도 지금 같은 맘이면 오늘을 꿈꿔왔었다면 곁에 있어줄래 이 밤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키스 더 라디오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B2B의 키스더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원샷 초대석 비키라의 가족이죠. 엠플라잉 분들이 처음으로 완전체로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승엽 씨와 동성 씨는 처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예전부터 알던 것처럼 뭔가 가까운 느낌이 내적 친밀감이 있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특히 이 멤버분들이 운동을 다 좋아하세요. 훈씨 빼고. 그래서 훈씨를 제외하고 다른 멤버분들과는 광고와 노래 나가는 동안 운동 얘기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같이 운동하자고 저희끼리 네 좀 약속을 했습니다. 벌써 그날이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 띵곡 폭망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엠플라잉의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끝곡으로 유나의 바람이 불면 준비를 했고요. 지금까지 B2B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 Yeah.